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아, 방금 왔습니다, 방금. 지금 10시, 11시에 다 돼가는데, 이제 우리 마감이라고, 아, 10시 반 정도에 퇴근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한 20분 걸리니까 이제 오는데, 아, 마지막에 오늘 밤에 이제 박순혁 작가의 오마이 뉴스, 오마이 TV인가요? 네, 오마이 TV. 제가 잘 안 보는 TV인데, 완전 좌파, 매체라서, 거의 얘기하는 게 절반이, 뻔한 얘기, 너무 골수, 너무 골수 좌파적인 냄새가 나가지고, 잘 안 보는데, 오늘 박순혁 작가께서 이제 거기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으려고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인생에서 머리털라고 처음으로 오마이뉴스 TV를 2시간 동안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평생 들은 것보다 한 100배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오늘 2시간 동안 들었는데 김종철인가요? 그러면 찐 이거 제목도 처음 보는 제목인데 아무튼 오늘 박순혁 작가께서 모든 걸 얘기하셨어요. 모든 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금융감독 원장 정도 얘기하고 2차전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냥 참고 손절미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쌀 때 더 사라.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줄 알고 했는데 그 제목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올바른 길을 얘기해 줬는데 그 제목은 금융감독원장 당장 잘라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제목을, 썸네일을 달아놨더라고. 저는 완전히 이건 두 시간 동안 이제 박순혁 작가께서 하신 얘기를 너무 그냥 한쪽 면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금융감독원장 자르라는 얘기는 그냥 핵심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지만, 너무 놀랬습니다, 진짜. 첫 번째 놀란 거는, 이분이 금융 전문가고 증권 전문가라고만 생각했지, 정치 전문가예요. 정치 애널리스트부터 더, 지금까지 TV 조선이라든지, 지금 유튜브들, 보수 안보 유튜브 있잖아요. 전옥현의 안보 뉴스니, 조갑제 TV라든지, 박찬정 TV라든지, 이런 에 나오는 두루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조목조목 정치, 현실 정치,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현실을 조목조목 차트를 다 만드셔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조갑제라든지 박찬종 이런 분들이 그냥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그냥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얘기처럼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해부용 칼로 안나하게 그 해치듯이 어디가 문제고 이걸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사실 처음에 내가 이분을 그냥 언급한 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재미로 언급을 한 건데 오늘 제가 이 오마이 TV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이분이 상당히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냥 증권 쪽만 보통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보는 통찰력이 너무 예리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박순혁 작가가 대중에게 먹히는 6가지 이유 말씀할 때 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딱 얘기해버리는 거야. 자기는 이 찍이다. 나는 2번 찍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찍었다. 윤석열 찍었으니까. 라고 처음부터 딱 그냥 깨놓고 들어가서 얘기해봐. 이걸 유튜브 찍었다 그래가지고 나를 안 보려면 보지 말아라는 식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2번 찍었는데 여기 오마이 TV니까 여기 보시는 분들 다 그냥 민주당 쪽이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 나를 그냥 다 매도하겠지라고 해서 딱 겁을 낼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인배적인 어떤 근성이 아니라 그냥 바로 딱 2번 찍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론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김종철인가 그분이 진행자가 오마이TV 진행자가 그냥
아, 놀래더라고요. 왜?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하거든. 이렇게 좀, 딱 그냥 하는 거. 왜냐면 좀 좋은 걸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무튼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뭐 이번 찍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저분이 저렇게 할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저분이 왜 이번 찍었던 얘기부터 할까? 그냥 전문적인 얘기를 하지. 정치 얘기를 굳이 할까 해서 뭐 정치 얘기를 안 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하는데 본인 스스로를 얘기할 때, 아, 난 정치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야. 사실 뭐 연대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경영학과 나와서 증권업계 30년 있었으니까 증권 전문가죠. 근데 본인이 정치 전문가다. 난 전공이 정치다. 라고 얘기하다. 정형과를 제가 나왔는데 본인이 정치다. 자기 하는데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딱 했더니 그때부터 그냥 차태를 빡빡 넘겨가면서, 이제 다음 총선이죠. 내년 총선에 대해서, 내년 총선의 결과까지 딱 얘기해버리는 거야. 이대로 가면은 180석 대 103석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180석, 국민의힘 103석 딱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강석 구청장이 험지에서 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험지에서 졌다고 하는 그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냥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진정한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요즘에 말 너무 잘한다. 맞는 얘기 한다. 그리고 김기현, 이 사람은 저희 얘기에서 이제 대표의 자리가 없는 것처럼 이제 일단은 딱 일갈을 해버리더라고요. 정리를. 뭐 이 얘기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 안에서 지지자들 중에서는 뭐 옥신각신 하겠죠. 뭐 누가 맞다, 말 안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까지만 들었을 때는 이분이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준석을 좋아하나. 저는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레이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레이건, 도널드 레이건을 얘기를 꺼내면서 그 레이건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가로서의 장점을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저는 레이건 얘기를 하면서 박순혁 작가가 자기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박순혁 작가한테 느꼈던 여섯 가지 장점을 레이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더라고. 레이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레이건 대통령의 첫 번째, 유머와 위트가 있다. 유머의 기질. 그러니까 일단 심각하지 않아,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점이 심각하지 않고 모든 걸 유머로써 하고, 그런 어떤 아주 그냥 경쾌한 성격. 이게 첫 번째 딱 꽂았고. 두 번째,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 1번은. 1번, 이분이 왜 2번을 찍었냐면, 딱 1번의 그 느낌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유머러스 하고, 막 말, 술 한잔 먹으면 되지. 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윤석열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레이건의 1번. 이거는, 레이건이 좋았다. 라면서부터 시작하는데, 2번, 3번으로 가는데, 이제 레이건의 가장 큰 장점. 결국은 소통. 소통을 잘했다. 그러니까 레이건도 취임을 할 때 상하 양원이 다 민주당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다수당이 민주당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독주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왜 안 만나고 있느냐.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당, 뭐, 당 안에서도 자기한테 뭐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이 김기현 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누가 그 소통을 못하겠냐, 이거야. 레이건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 상원, 하원 의원들을 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다니면서 본인의 매력을 듬뿍 뿜어냈다, 이거야. 결국 그래서, 레이건 데모크랏. 소위 얘기해서 이제 레이건을 좋아하는 민주당. 당원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레이건이 열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 중에서 레이건을 너무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소통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레이건이 했던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너무 독주를 하고 그런다 이거야. 그러면서 가장 멋있는 말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법치라는 것은 틀린 얘기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법치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다. 그러니까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정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민주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법에 어떻게 써있다는 것은 나중 얘기라 이거야. 본인이 검사일 때는 법치주의가 맞는데 본인이 대통령일 때는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정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재명 대표가 현재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고 그러니까 한마디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하면 이 사람은 무죄라 이거야. 그냥 무죄이니까 어쨌든 법치주의로 봐도 이 사람은 무죄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현재는 무죄인 사람처럼 대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이 죄가 있다 하더라도 1600만 정도가 소위 얘기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1600만 정도가 아직도 이재명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거야. 응? 왜냐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몇 프로라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인 윤석열로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검사 윤석열이라는 거는 이재명이가 죄를 졌어, 얘는 범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뭐 일단 맞을 수 있다 이거지. 왜? 죄인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검사일 때 맞다 이거야. 근데 대통령이고 정치인일 때는 어쨌든 유죄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고 둘째 국민의 상당수 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이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라도 이재명은 이재명 대표를 당장 만나야 된다는 거야. 당장 응? 당장 만나서 이 사람을 대표로 인정을 하고 당장 만나고 이걸 뭐 김기현 대표 통해서 만나게 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응? 그리고 김기현 대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대표로서 상당히 그 자격이 상실된 사람인 것처럼 이제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의 논리가 너무 정연한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정치학을 공부했지만 아 이게 왜 법 위에 정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법 위에 정치가 있다는 것은 약간 자의적으로 보이잖아요. 뭐 정치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박순혁 작가의 논리는 뭐냐면 오히려 지금 정권이 더 자의적이라 이거야. 법에 의거한다고 하지만 검찰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금융감독원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치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가장 이제 뭐 슬슬 일부러 이제 그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욕하지는 않는 것 같아. 한동훈에 대한 것은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자의적인 법 해석과 법 집행이 법치주의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부분을 가장 해치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딱 나열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친미, 반중. 왜 이거를 하지 않느냐, 금융감독원장은.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지금 예를 들면 중국 반도체, 아니 중국 2차 전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중국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서포트 준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뭐 3%인가? 뭐 거기서 뭐 3%라는 프로가 그 중국 2차 전지를 상당히 좀 띄워준대요. LFP 2차 전지를 상당히 띄워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건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결국은 지금 현재 정부를 현재 정부의 이제 친미 반중의 입각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오히려 지금 중국 2차 전지 회사를 더 도와주고 그 대표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은 3%에 나가서 막 거기서 뭐 친하게 지내고 이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장이 원장이 하는 여러 가지 뭐 행동들 뭐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적으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그 금감원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을 지금 당장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하시는 거야. 근데 뭐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금융감독원장도 어쨌든 뭐 상당히 지금 뭐 본인 입장이 있겠죠. 또 본인이 뭐 정치에 나간다고 뭐 하니까 사실은 뭐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박순혁 작가 얘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한국인이면 한국 2차 전지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인이고 한국 금융감독원장인데 이분이 왜 중국 2차 전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냐 이거지. 뭐 그분이 실제적으로 한국인인데 뜨거운 피해가 흐르면 당연히 한국 2차 전지 회사를 지지를 하고 또 한국인이 어떤 뭐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을 잘 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정책, 뭐 공모도 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왜 박순혁 작가 같은 어떤 그 전문가의 눈에 그렇게 친미가 아니고 친중 어떤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어떤 의심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소위 얘기해서 지금 금융권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되게 힘으로 억압하고 뭐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금융기관에서 있는 어떤 여러 인물들 중 하나인 뭐 박순혁 작가 같은 분을 뭐 금융감독원으로 소환할 때도 그 뭐 직원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소환할 때 상당히 억압적으로 막 소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박순혁 작가가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주의라는 게 근본부터 참 멋있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건 줄 알았다고 그러냐면 법치주의라는 것이 공권력. 우리가 이제 몽테스키유가 법치주의를 얘기할 때는 법과 정의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했냐면 권력이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법치주의라고 자기는 이해해서 그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자유를 막 부르짖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의 자유. 그럼 개인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찍었다 이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법무부라든지 검찰 이런 곳에서 함부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법에 근간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줄 알고 찍었는데 지금 보면 금융감독원 뭐 검찰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금융감독원장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본인 그러니까 박순혁 작가가 갖고 있는 그 법치주의의 근간이 아니라 반대로 법치주의라는 것이 옛날에 권위주의로 간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권위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치주의라는 것이 몽테스키유가 얘기하는 권력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되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오공화국 때의 법치주의처럼 뭐 정의사회 구현처럼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20년 때리는 법치주의. 그러니까 장발장에 나오는 법치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막 서민들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들한테는 법을 상당히 강하게 집행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법을 집행할 때는 자기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는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지 않을 줄 알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놀라는 게 뭐냐면 전 이분이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오마이TV 같은 데 가면 오마이TV가 어떤 곳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한국인이면 내가 막 한일전이 있어.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야. 근데 일본 TV 가서 일본 TV 사람이 야 한국 사람 좀 야 자제 좀 해. 왜 이렇게 한국 욕을 많이 해? 이 느낌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마이TV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막 특달같이 막 물어뜯어가지고 국민의힘 끌어내리고 윤석열 같은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박정희 막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박근혜 막 이명박 거의 막 악마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오마이TV가. 근데 그분들 앞에서 조목조목조목 이 정부가 잘못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민주당 욕을 하는 거야. 또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든 날리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바이든 날리면 자기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린다. 그걸 날리면으로 들리지 않는다 자기는. 그 오마이TV에서 MBC 욕을 하는 거야. MBC 욕을. 아, 나 그거 보고 놀랬어요 진짜. 아, 이게 입 머리 천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마이TV에서 MBC 욕을 하는 거야. 아, 자기는 아무리 들어도 그건 바이든이다. 그걸 날리면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MBC가 이상한 거고 둘째 그걸 날리면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공중파에서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띄운다는 자체가 말이 되냐 하면서 그냥 MBC를 완전히 묵사발려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거기까지가 좋은데 MBC가 잘못했어. 근데 뭐가 문제냐. 아 근데 막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고 또 도어스태핑을 안 하면 어떤 거냐 이거야. 그때부터 도어스태핑이 없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박순혁 작가라는 분이 좀 대단하신 게 뭐냐면
적진에 들어가서, 이건 적진이라고 얘기해서 뭐죠? 오마이티비 같은 완전히 민주당 골수에 가서 MBC를 까고, 그리고 본인이 2번을 찍었던 사람인데도 윤석열을 그냥 바로 직격. 거기다 모자라서 금융감독원장은 이전부터 직격을 했지만 다시 한번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그 잘못한 말을 우리도 잘 몰랐어요. 사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 뭐 왜 뭐? 근데 그걸 조목조목 조사관부터 검사역 그 검사역이 뭘 잘못했는지를 정말 엘리트가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막 뭐 조갑재 씨 얘기하듯이 막 박찬종 이런 옛날 사람들 얘기하듯이 막 두 번 그냥 뭐 이재명이 나쁜 놈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하는 거가 아니야. 그 뭐 그냥 막 뭐 얘도 뭐 그냥 무조건 이재명 잘못한 거 나쁜 놈 죽일 놈 이게 아니야. 정말 지식인이 국민의힘은 뭘 잘못했고 민주당은 뭘 잘못했고 MBC는 뭘 잘못했고 윤석열은 뭘 잘못했는지를 조목조목 정말 그냥 상식의 근거에서